멋있어요, 오빠. 내가 지금 한마디로 그냥 라인 맞춘 거네요, 스윙. 네, 스윙, 예. 네. 그래. 네비 스윙이니까. 아니, 센스는 있었다. 센스나. 센스 있었어. 네. 고맙습니다. 그래. 야, 다 좋구나. 아니, 맞추면 뭐. 지효 한 점, 지효. 지효는 뭐 좋아하는 거 보면 자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어, 우와. 어, 좋아한다. 우리 마포 남매 지효에게 자도 자도 수면 부족인 우리 지효. 수면하기에 최적화된 오, 수며 카페에 가서. 오, 진짜 자는 거야? 완벽한 꿀잠과 휴식하시기. 와, 진짜 어? 좋다, 야. 이게 돈이 아니, 지효는 좋은데 방송에 뭘 하라는 거야? 그냥 실수. 그러니까 지효 방송 나오지 말란 거야? 그런 거야? 한 1초짜리죠, 1초. 아, 그러니까. 아니지, 네가 가위를 울리면 얼마나 웃기겠어. 이거 진짜 있어요. 지효를 진짜 생각한 거다. 장소대, 장소대. 어, 근데 누나 오늘 피곤하다고 그러면 딱이네. 저 할까요? 그래요. 네. 진치. 응, 아, 이거 지효가 준 거지? 내가 준 거야. 어, 뭐야? 아, 잠깐만. 아, 라면. 라면. 잠깐 봐도 아, 내가 있었으면. 숟가락 위에서 준 거야.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이거 있을 거야. 김종국. 아, 나 근데 난 너무 정없었다. 김종국이 뭐야?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아. 도전장이야. 아, 도전장. 김종국. 아, 근데 나는 이런 거 담백한 게 좋아. 그냥 김종국. 그래, 김종국. 오, 달아나는 거. 자, 건강전도사 종국 오빠한테. 어. 요즘 제철인 고구마를 먹이고 싶어서. 어, 그래, 그래. 괜찮네. 고구마 좋아져.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직접 찾아. 아, 왜냐면 정정식 좋아해. 직접 고구마 캐면서 상체 운동도 야, 하고. 캐. 어? 좋은 고기 마시면서. 어, 이렇게 알지? 이렇게 막 자잘한 일 하는 거 있어. 차라리 큰 걸 하는 거 있어. 차라리 큰 걸 하는 거 있어. 근데 막 이런 거 내가 진짜 고구마가 분위기 딱 잡지. 내가 할게, 종국이가 해주고. 괜찮다, 스윙이. 아, 재석이 형. 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면 좋아하지. 어, 우리 재석이 형. 특히 진짜 라면. 얼마나 따뜻하게 되나? 라면 뷔페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원없이 라면을 먹었으면 좋겠다. 야호! 예스, 예리! 야, 야, 너무 좋아. 진짜 라면 뷔페가 있어요? 라면 뷔페가 있어요? 와, 야, 근데 이거지. 이놈이가 나한테 진짜. 나 진짜 면을 좋아하니까 내가. 아, 진짜. 뭐, 아. 이거 대박이다. 아, 진짜 내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아, 진짜, 진짜 궁금하다. 아, 진짜 종국이 형 잘해주네. 아유, 나도! 자, 이제 내 거 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할 거야. 재석이 형이 손으로. 아, 나 진짜 짜증나. 아, 예. 아, 너무 좋아할 거야. 너무 좋아. 지석삼. 신사동 미꾸라지. 낚시를 가라고? 나 진짜 싫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낚시를 싫어해서. 노량진 가서 그 널려 있어 생선들이. 아, 낚시를. 여기 낚시를 가서 싱싱한 해산물을 잡아서 그래. 맛있는 해산물 라면을 끓여 먹은 후에. 그래, 내가 여기서 이제 형이 좋아하는 게 나오지. 어? 여기가 킬링 파트예요. 어. 여기가 킬링 파트예요. 어. 하늘을 보고 누워서 콧노래를 부른다. 야, 미친 사람 아니야. 야, 미친 사람 아니야. 야, 제정신이냐고. 늦는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형이 기본적으로 누워서 콧노래 부르거든요. 자, 아, 누가 알았다. 내가 정말 소민이한테 딱 좀 전에 얘가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자, 소민아 들어볼까? 네. 투 전소민. 늘 우리 곁에서 앵무새처럼 쉴 새 없이 지적이는 소민아. 늘 수다 떠느라 힘들 거야. 그래서 너에게 딱 맞는 곳을 발견했어. 바로 템플 스테이. 그곳에서 마음 좀 가다듬고. 소민이 무건소리가 진짜 힘들다. 진짜 답답하겠다. 그냥 사실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입닥치라는 거잖아요. 야, 이번에 여성 멤버들 아주.